끊기. 근데 이거 좀 들어오시려면은 맞아. 시간 걸릴 텐데. 아, 자, 뜬 잠 볼게요. 보고 있어요. 잘 다녔다. 잘 다녔다. 글씨 너무 큰 거 아이가? 자, 그렇게 됐습니다. 댓글이 어 여기 있다. 어우 들어오자마자 왜 우세요? 잠깐 이게 지금 다섯 분 들어오셨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 이제 알림가 하고.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세요. 야 얼마나 같이 키냐 근데. 저희 오래됐죠? 오래됐죠. 한 1년 되지 않았어요? 1년 됐을 것 같은데.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뭐야 그 1년 정도 됐어. 딱 여기가 마지막이었잖아. 그거 언제야? 그 진영 가기 전에. 항상 참. 그래 우리 좀 자주 모였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너희 바빴잖아. 왜 난 봤어 따로따로. 우리도 따로따로 봤어. 보긴 봤지. 우리끼린 봤지. 아니 분들이 가서 또 한상 촬영해가지고 네. 또 네. 라이브 키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근데 일단 켰으니까 저 먹어도 돼요? 배고파서. 아 드세요 드세요. 아, 진원, 저희는 지금 먹고 있었어요. 아 먹고. 그래요? 아 많이 먹었네요. 에피오 셀프 하세요. 판타스틱! 아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아 근데 아 앙이쇼 아 딱딱하다. 자 좀 들어오셨다 싶으면 그거 알죠. 그치 합시다. 피자는 페퍼로니. 정말 악하네요. 오늘은 약간 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멘트 하시죠.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다시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제 네가 꼭 먹을 때 하고 싶더라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겠지.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는 어? 뭡니까?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곧 도망 연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수! 네 이렇게 마지막 단체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묘하네요. 약간 평상시 하던 라이브의 공기와 사뭇 많이 다르네요. 아 뭐 다들 기분이 어떠시죠? 아니 뭐 일단은 저는 설렙니다. 예. 네. 좋아요. 네, 전 진짜 설레요. 기분, 기분이 어떠냐고요? 기분을 물어보신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안담하죠? 네. 아, 나 왜 이렇게 안담하죠? 주만 받아서 아이씨. 아니야. 근데 저는 아, 정식 얘기해 주시죠. 저는 최근까지 뭐 여러분들 다 각자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최근까지 뭔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나 아니면 세상에 모든 걸 좀 쏟아붓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하고 따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갈 때가 됐고 아 이제 가야지 다녀와서 이제 또 가야죠.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아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울 거고 빨리 갔다 와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네. 좀 후련한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아 그죠 그죠. 장관의 완전체를 저희도 하루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아 그니까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고 그렇습니다. 왜 다운됐어요? 후회도 아니 다운됐어요. 네? 후회도 없고 그러니까. 후련하고요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열심히 했지 그동안. 뭔가 한번 흩어져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렇지 그렇지. 한번 우리가 나는 이미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 하 솔로 활동 그래도 한 몇 개월 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다 고생했지 우리. 근데 나는 혼자 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막 옛날에 콘서트 한 거 영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막 대기실이거나 아니면 막 리허설을 해야 돼. 그때 그 시끄러움 이 너무 그리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 하게 됐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야.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단체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것 시간이 같아.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데뷔한 지 10년 반이나 돼가지고
1년 반 막 금방 갑니다. 아니 뭐 다 가는 건데요, 남들도. 저는 아, 진짜 안 간대요.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나도 많이 들었어.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야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열댓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뭔가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안 밀릴 어깨와. 아, 요즘 어깨빵 당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 거. 아니요. 아니요. 강하면. 내 위험한 거. 아니 어깨를 키우고 싶다. 강하면은 안 밀릴. 그만큼 그런 거 키우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 당하면 그대로 턴 돌아서 도망가세요. 아시겠어요? 여튼 비유하자면 이렇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강하게. 다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네. 많이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뭐 조심히 잘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쉽겠지만 또 이제 진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진영이 금방 올 거예요. 진영이 금방 오고 그 다음에 뭐 거시기 우리들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저희가 준비해놓은 것들이 꽤나 많아요. 아니, 꽤나가 아니라 그냥 엄청 많아요. 그냥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잘 즐기고 계시면. 진영이 맞춰서 거의 뭐 진짜 뭐 저희가 금방 나올 거예요. 맞아요. 거의 뭐 진짜 선물 보따리예요. 예. 네. 아닙니까? 선물 보따리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선물 보따리로 네, 아, 저희가 그렇죠.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즐겨주시고 네. 진짜 기대하셔죠. 아니 계속 나올 거예요. 동호야 얘기한 것처럼 그때쯤 이제 이제 보따리의 끝이 보인다 싶을 때 이제 진영이 나와서 나올 거라서 진영이 나와서 아이쿠야 저 나왔습니다. 짜잔. 이제 진영 나와서 뭐 열심히 해야지. 진영이 하드 캐리 해줄 거예요. 아 진영 보고 있나? 진영도 아마 이제 제일 먼저 한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싸우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진영분께 엄청 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영 청소해야지 이제. 이제 청소할 시간 아닌가? 뭔 청소? 아니 지금 진영 지금.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웃을 게 아니다. 아니 저도 이게 웃는 걸로 보이세요? 예 형님? 좋아요. 잘 준비해오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아니 뭐 즐겁게 근데 진짜 거기 가면은 네.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오죠? 제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네. 기뻐서 그렇지. 네, 기쁘죠? 나는 그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지내야죠. 지내야죠. 네, 지금 그 다 적응 잘 하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 같이 가는 친구들도 저보다 어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걔네들이랑 또 배울 게 있겠죠. 걔네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나에게 또 새로움도 없고. 그럼요. 그럴 것 같아. 저희는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언가를 또 배우고 또 잘 보내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하고 네. 그리고 뭔가 가기 전에 좀 뭔가 솔로 활동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준비도 하고 여러 한 1년 정도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찍먹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 단체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보내 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니 그냥 아니 또 아미 여러분들이랑 떨어지는 게 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치. 근데 근데 한번 떨어져 봐야 소중함도 알고 여러분들이랑. 아미도 우리가 소중한 걸 알고 아니, 요즘 또 핸드폰도 되고 그래서 맞아요. 아미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실린다? 근데 그건 좀 아니죠. 호통을 치네 이게. 연차 여러분 얘 연차 찾다가 호통 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아이돌 노래 제가 오만하고 거만한데? 당연하지. 우리 한 번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느낀 건 하나가 제가 캘린더를 보면은 참 우리 멤버들이 아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고 느꼈던 게 쉬고 싶을 텐데 그렇게 계속 뭔가 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아, 진짜 많다니까. 캘린더. 아 멤버들 진짜. 아 캘린더 뭐 많더라. 뭐 많. 맞아 맞아. 뭐 이쪽도 많고. 당신도 많고. 저도 많고. 당신도 이쪽도 많고. 많고. 와 진짜 열심히 했고. 지금 많았고. 진짜 많아. 진짜 많으니까. 와 너는. 많아져.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뭔가 그 군생활 하면서 뭔가 또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강한 육체, 네. 강한 정신. 어, 저희 또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저희 이미 연습생 때 한 30명끼리 부대껴 맞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투룸에서 아우면서 자고. 나 근데 네. 갔다 오면은 오히려 좀 더 다시 좀 이 도끼가, 단단해지고 도끼가 좀 생겨서 나오지 않을까. 정국이랑 남준이 형은 갔다 오면 코골이 좀 고치고. 코골이. 나 요새 코 안 건다 아이가 요새. 나 건다. 본인이 건인지 안 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나 그 내가 녹음, 그때 음성메모에서 니 보내줬다 아이가. 나 그거 녹음 틀어놓고 해봤는데. 아 진짜? 어, 괜찮더라고 생각. 난 여전히 굴 것 같은데. 어 근데 우리 나 적응됐어 이제 며칠 같이 있었더니. 아 맞지 같이 있었지. 네. 어? 네. 근데 팔꿈치로 안 찍었어 이번에. 네? 팔꿈치로 안 찍었어. 아니. 자면서 MMA 하잖아. 아니야. 그 조용히 하세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맞죠? 어? 아 진짜? 비밀이었어? 미안해. 그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래, 야, 안 된다고. 아, 그 아민들한테 그 선물. 아이, 그 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신기 선물이었어. 여러분 진짜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뭐, 재밌는 거 했나 보네요. 아, 저희요? 아, 재밌했죠. 어? 아니, 남주 옛날부터 막. 아니야, 야 이제 야 지금 보따리 풀어 늦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우리 없어지잖아. 잠깐.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감 좀 증폭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도 얼마 시간이 또, 빨리 갈 그래 힘이 되시겠어 또 얼마 기다리면서 근데 내가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스포를 해버리면은 좀 식을까 봐 뭐가? 아 이때 이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아 언제 나오시는지는 전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 나오는지 너 언제 나오는데? 여튼 아 재밌다 아무튼 저희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고 진영 금방 오고 또 이제 호비도 한 이제 절반 정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둘이 아 방탄소년들로 이제 활동을 해줄 거예요. 저. 아 근데 호비 형 진짜 멋있어졌더라. 호비는 왜 남자가 다 됐냐? 걔. 어. 가더니 무슨 양기가 뭐 맨날 천사처럼 굴더니 거기 가서는 어떻게 된 거야? 악마 조교가 돼. 아 근데 호비 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 악마 조교라니요? 야 악마 조교는 조금 제 추측입니다. 본바만 말하세요. 벽금바만 말하세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형이. 아, 근데 사진 보니까 멋있더라.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해야 되나? 맞아, 묵직해서 달라졌지. 어, 어. 좀 묵직해지지 않았어? 아니, 몸도 좀 묵직해졌나? 어, 맞아. 엉뚱한. 아니 면회를 딱 갔어요. 어, 조금은 알겠다. 면회를 갔는데 딱 첫 느낌이 이제 어 형 이랬는데 옛날 같으면 짜마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그래. 어, 뭐 왔어? 오 왔어. 어 왔어. 아니야.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엄청 차분해. 딸려 있어 나 그렇지. 근데 진영은 우리 미래다. 진영 그대로. 그리고 진영 그대로야. 막 말투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의전 형님들이랑 같이 가는데 그러셨습니까? 맞나? 잘못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이게 뭐. 네. 뭐 어떡하라고? 지금 씨 마무리는 좀 하고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잖아요. 아무튼 뭐. 저희 너랑 있으니까 테테어스잖아. 뭔 소리야? 나 고쳤어. 태양이 그거 고친지 꽤 됐어. 하, 야 맞나? 그 맞나? 나 옛날에 멤버들한테 고민 상담할 때 너무 심장 박동수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 이제 그거 고쳤습니다. 다 나왔잖아, 그거 그지? 어, 나 이제 거의 그냥 어 장난 아니에요. 형이 이제 제일 잘 말 잘하잖아. 명석하지. 맞아. 거의 그냥. 나 이제 좀 말이 어눌해졌어요. 왜 네, 그런 거야?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런 거 같아. 아, 너무 슬픈 얘기 미안하게 있구나? 생각한다, 그거. 아, 근데 우리 노래 좀 탈까요? 형. 너무 삭막하다. 아니야. 뭘. 어? 그러면 형들은 뭐 이제 가기 전까지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니, 나 아직도 녹음이 안 끝났어. 아직 있어? 난 내일 촬영이야. 진짜 아, 진짜 빡세게 한다 너도. 안 그래도 저도 없어요. 이게 나도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라이브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 없기는 한데. 아 진짜. 근데 하나 더 찍고 그래 뭐 찍으세요. 찍어. 아직 좀 남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쉬어요. 그 몸 좀 상하겠습니다. 아니 찍으세요. 아니 찍어. 아니, 최대한 많이 남는 거. 찍어. 아 쉬어. 근데 아직 정해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해. 정하지 마. 할까? 정하지 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지금 되게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래요 다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만이도 뭐 계속 뭐 하고 있었잖아. 저 자만 안 했습니다. 자만이는
자만이는 아까 제가 일찍 갔는데 기만 예 뭐 아 춤 요새 춤바람 신나셨던데 This is 지민이라고 그 왜 This is 지민이에요? This는 지민이다 This는 지민이다 제 자체가 디스입니까? 형 본인 스스로 디스라고 그래요 왜 스스로를 디스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춤바람 형도 약간 그 허브드 스트리 따라하고 싶었지 근데 내가 프리스타일 배우면서 지민 온 더 디스 나 프리스타일 좀 배웠잖아 너뭐 했잖아 뭐 솔댄시 이런 데서 좀 했잖아 네, 그거 하면서 그거 하는 거 동시에 내가 프리스타일 좀 배웠는데 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남준이 형이라 허비 형 조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니야 제가 보고 있어 내가 너는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개인정 시간 끝났나? 나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빠르게 인정한다고? 응 너 작춤 잘 추잖아 형 아니야 에? 아니야 다들 갈 때 되니까 훈훈하다잉 아니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뭐 갈 때 됐는데도 훈훈하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또 단독 아니 풋풋하다고 아직도 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 한 10년 봤는데 아직도 훈훈한 것도 대단하지 그지 아니 외적으로 풋풋하잖아 우리 아 저 풋풋하지 야 이 정도 근데 솔직히 봐봐 우리 다 풋풋하지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봤어요 사람들이 너가 어려 보인다 근데 너 처음 봤을 때 반사기였잖아 어차피 근데 약간 1학년. 어렸을 때 얼굴도 약간 보인다 그러니까 나 약간 어려 보이는데 풋풋하 아니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래요? 잘 생겼잖아. 아 맞아. 난 짧은 걸 별로 안 좋아해. 아 왜? 아니, 아, 왜? 두 분은 언제 밀 거예요? 나는 촬영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저요? 지금 머리가 노라지기 때문에 밀면. 아 저는 충격이 클 텐데 서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뭐 사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민이 너 민 적 있냐? 그냥 없지?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올 거니까 아무도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민 적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진정한 아이돌이다 진짜. 저는 딱 일면 딱 불꽃순이 됩니다. 아이, 아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도 귀여워. 잘 어울렸어. 약간 그 에이팜. 불꽃순이 귀여워. 알죠. 4세대 뭐니? 3세대 걸. 3세대. 에이팜 정도 됩니다. 에이팜 귀엽죠. 사실은요. 예. 내가 사실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미 밀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오페라 유령 마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요. 아까 봤는데. 와. 엄청 잘 어울려요. 저는 사실 정국이랑 그저께 영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아, 갑자기. 머리가 없잖아. 지금 정국이가 저보다 짧아요. 제가 절반?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잘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신경의 변화? 아니요. 허셔 형님을 만나 갔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얻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서 잘랐구나. 아, 어서 잘랐죠. 어서 잘라버렸네. 아쉽네.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허셔와 방탄 처음이지 이거 봤어요. 역시더라고요. 허셔와. 전 아무도 기대도 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어느덧 다시 나와서 머리 길었을 때 그때 만나자고 진짜 기대하고 있어 예? 아 근데 못 보네 우리 못 보잖아 지민이 어 그러네 우리 못 봐 아니야 그 전에 밀어줘 그래 지원을 하게 그냥 가자 가야지 아 일단은 뭐 멘트 좀 합시다 다른 거 다른 거 이제 할 게 있어? 집중받으면 얼굴 빨개지는 타입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생각이 자. 많아서요 머리에 대해 마저 먹어 우리 J-Hop on the street 한번 보시죠 어? 갑자기 아아 여 인디고 한번 보시죠. 당신들 앨범 나오면 바뀔 겁니다. 내 건 저기. 아 우리 안쪽에 있어요. 아 바로 쪽에. 내 건 저기. 내가 약간 정사각형인데 되게 작아가지고 여기에서 큼지막하게 탄 얼굴 하는 거. 기대할게요. 그 본인이 하실 거죠? 예? 오 지금 턱이 수요? 턱이 생각보다 왜? 많이 흔들리셨는데 방금. 근데 어때요? 진짜 우리는 아 나 요즘 막 다 흔들거려요. 뭐가 또 흔들거려? 이도 흔들거리고 막 손도 막 흔들거리고 우린 참 아. 이때 직장에도 만나면 역시 아무런 맥락이 없다 뭐 네.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원래 이래요 그게 우리의 근데 진짜 기반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없이 살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멤버들 만나서 신났나 봐요
신나서 그런 거지. 아 근데 네. 평상시 톤은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웃긴 게 얘기해줘도 되나? 이거 우리 그 진영하고 호석이 형 들어갈 때 우리 갔었잖아요. 갔었지. 근데 막 그 부모님들 다 엄청 슬퍼하시고 하는데 우리만 막 이랬었거든요?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아, 맞다, 형, 아 맞다 형 그렇지. 나도 허비 형 허비 형 갈 때 어? 약간 글썽글썽 했는데. 어 우리 진영 갈 때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그래서 진영이 제일 위너잖아 지금. 맞아. 그치. 아 그랬는데 이제 진영, 막상 이제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한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근데 진영이 대단한 거야. 아, 왜냐면 항상 우리한테 그치.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항상 진짜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아, 진영 너무 대단하지. 진영이 그래서 수습이 아니 근데 진영이 진짜 대단 진영이 진짜 내가 수습할게 내가 수습할게 진영이 진짜 대단한 것이 그 혼자 가서 그렇게 1년을 버틴 거잖아요. 아 진짜로 진짜 그, 그리고 먼저 맞는 매가 훨씬 더 아픈 거 알죠? 아프지 왜 네. 모르잖아 그 아픈 게 네. 측정이 안 되잖아. 네. 진영 멋있지 진! 당신이 승자다 찐이다. 아 진영 진짜 멋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호비 형 진영 얘기도 너무 좋고 우리 고생 슈가 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슈가 형, 네, 맞아요. 슈가 형, 아, 슈가 형 고생하고 있죠. 그렇지, 슈가 형 물론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슈가 형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예, 형, 아니, 아, 그 고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방금 말을 아끼신다면서요? 아, 말을 아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친구는 금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다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야.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인사 하나 드리려고 켜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윤기 marry me 아직도? 네. 없는데? 형, 지금, 형 지금은 결혼 아. 못해요. 지금.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지금 신분이라서 지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무튼. 다시 제가 그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거 제가 좀 그래, 읽어드릴게요. 댓글 좀 읽어봐봐. 캡틴 태형 No, 기다리고 있어요. 귀중한 시간에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고 싶을 거야. 방탄소년단 사랑하는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다린다. And come back soon. And I love you all. We will be back. And we look so cute. I love you all. Miss you all. Bro. 정국 show your hair. 오랜만에 우리 충격요법, 충격요법. 오랜만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아. 다들 너무 사랑해 뭔 공간. 아 그리고 뭐지? 저희가 이제 아, 조심히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래, 정말 맞아, 맞다. 그 쫙. 저희가 이제 잘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공인이다 보니까 미리 공 날짜나 이런 게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장소도 이제 장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이런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네. 그런 자리는 오지 않아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입소식은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타 장병분들과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같이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또 이제 폐가 굉장히 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아미는 저희 얼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꼭 입영 날에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꼭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입대 전에 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미 할 수 있죠? 안 오실 거예요. 그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항상 그 오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무조건 아니요. 위험합니다. 말 들어주실 건데요. 충분히 아까 말만 했어. 아니 이렇게 액팅을 해야죠. 액팅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신데요. 오 멋있는데요. 아니 그냥 말해버리기 그냥. 여러분 약속 좀 들거진 것 같은데. 약속. 약속. 네. 아 예. 아 저 짧아서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예, 추우니까 여러분들 네. 마음 저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마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날은 각자 마음으로만 서로 응원해주고 하는 걸로. 우리 It's okay. 우리
나중에 2025년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네. 누가 몸이 제일 큰지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 아, 100% 정국이야. 확실하다. 그쵸, 뭐. 근데 저는 살을 훈련 열심히 하고 엄청 찌우고 싶지는 않아서 하루 아,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원래 피새끼 다 잘 챙겨 먹고 되게 마른 사람들은 가서 몸이 커지고, 제가 진짜 살이 좀 친 사람들은 좀 빠져서 온대요.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되게 엄청 슬림하잖아요. 몇 킬로야? 저 지금 62요. 아, 너 진짜 많다. 아, 진짜 많았다. 62로 뺐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딱 86까지만 치고 86이요? 어, 30세끼 다 먹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꼭 짜가지고 그냥 어? 이거 똑같은 건데. 아, 그래? 좋네. 아, 진짜 맥락이 없다, 우리는. 저는 지금 딱 70kg니까 한... 너 70이야? 나랑 똑같네. 한 98kg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저는 한번 최초로 세 자리를 한번 달려. 그냥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빵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한번. 아이돌 최초로 세 자리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기록을, 기네스 기록을, 케이팝 아이돌 기록을 한번. 와, 아, 너무 기대돼.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깨빵으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진짜 와 멋있습니다. 와 리더라는 사람이. 근데 오늘 지미 씨가 맞죠? 최선 나였지. 지미 씨 항상 다양하게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어깨빵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깨빵으로 찍. 아니 그게 아니라 모습. 항상 아, 다양한 아, 모습으로 좀 강한 모습. 어 농담이고 좀 이런 모습. 정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아미들에게 보여줘야지 항상 똑같은 컨셉 똑같은 모습들로 아미들에게 비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입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5kg까지 치겠다는 거. 15kg 더요? 네. 이야. 중합니다. 15kg가 아니지 23kg야. 23kg지. 어, 아니 근데 힘들걸? 아니? 잠깐만 너 어떻게 말했어? 약간 위치가 위치가 잠깐 나갔던 거 같아. 상태가 좀 안 좋아. 아니? 아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예. 저 감기 걸렸어. 우리도 감기가 다 챙겨가야 돼요. 와 진짜 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한 달째 감기야 한 달째. 저 5일 동안 안 누웠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아니 이상하게 활동만 하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이게 바로 저입니다. 얘기를 안 해버리기. 그래 놓고서 뭘 몰랐죠. 아무튼 춥더라고요. 여러분 변한 게 없네요. 옛날에. 여러분 네. 혹시 제가 장염 걸렸던 거 다들 아시나요? 저 혹시나 그래서 65kg였나? 혹시나 걱정할까 봐 제가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 네. 고생했어요. 저 여기 눈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 아, 알죠. 네. 형이 이제 SS에 올려가지고 진짜다 사이언. 저 당황했잖아요. 아니 되게 아프겠다 1초. 이거 여기다 왜 올렸지? 안종이야. 이제 막판 스포트 달리고 있어. 지금 이제 인스타 못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막판 스포트를 지금. 오케이 나이스. 네. 아 별거 다 올리고 있어. 진짜 스포하고 싶다. 안 돼 참아. 기다렸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는데. 어 오늘도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오늘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사진이 몇 장 있어요. 부러워 나도. 근데 제가 그거를 올려버려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아 오늘 뭐 올렸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네 그쪽 거기에서. 아 참 인스타 끊어. 뭐래? 아니 올리셨던데 좀 그거 나중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삭제했나요? 아니요. 아. 또 이런 거는 삭제를 왜 합니까? 한번 올리고 아미분들이 딱 보고 좋아해 주셨는데. 오케이. 아 이거요? 얼마나 네. 맛있게요? 네, 이거랑? 네, 그리고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네? 뭐라고 하셔요? 올리지 말아라. 아무튼 그래서 틱톡을 하는 그런 걸 틱톡을 안 해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 진짜 편집 진짜 너 장난 아니더라. 아니 얼굴 짬이 작건. 아 근데 춤이 자틱 엄청 늘었더라고요. 틱톡 하다 보니까 더 늘었고 세이브 하다 보니까 더 늘었고. 그런가? 전 들었습니다, 지민 씨. 뭘 들었어요? 아니 지민 얘기 아무도 안 얘기 안 들어주는 거. 아니 지민 형이 응? 대답한 건데 지민 형. 네. 뭐 아무튼 건강히 잘 다녀올 거고요. 진짜 근본 없다 우리 어떡하냐. 정말 건강히 잘 다녀올 거고. 연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서나 또. 자 갑나 우리 방탄반도 방탄 해볼까? 우리 그냥 달려라 간다.
딱 1회만 찍고 갈래? 바나바타! 바나바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 저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앞에 달방 감독님 계시거든요. 네. 갔다 와서도 아마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아니요? 86kg는 그냥 좀 제발 넣어도 이미 세 자리인 것만 네 86kg 찍는 순간 바로 106kg 바로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 아무튼 진짜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고요. 아 마무리 아니 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솔직히 뭐 있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시죠. 네, 아니면은 그냥 난 아 너무 웃기네.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해. 그래 한 마디씩 해. 저는 4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좀 솔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또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고 또 앨범을 거의 뭐 한 3년 전 그때부터 기다려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고 하니까 더 좋은 작업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너무 행복했고 아낌없이 있었고 가감없이 즐기다 갑니다. 이거 이거 솔로샷으로 이렇게 아니야 좋았어. 이제 좀 카메라 좀 알아가시네. 네. 좋은데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준 씨. 자, 아, 진짜 네. 힘들었다. 진짜 기대 많이 할게요, 진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아미들에게 정말 보여드릴 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었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정말 보여드릴 거리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잘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 예. 네. 갑니다 여러분. 아 사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예. 그냥 뭐 사실 뭐 어디 뭐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잘 다녀오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했고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 솔직하게 아쉽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차오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정말로 빨리 갔다 와서 더 행복할 날을 맞이합시다. 그럼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교장 선생님. 지민 씨도 뭐 많이 예? 네? 아, 제가 아, 교장 선생님 머리 이렇게 하신 동동동동. 아, 네. 저도 뭐 사실 올해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솔직히 네, 앨범 작업을 이제 사실 1월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해 왔고 지금 이제 가기 직전까지도 아마 후 작업을 하다가 갈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다 너무 열심히 얘기를 난 진짜 좀 살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또 그 허전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몸 건강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왔을 때 또 저희가 할 얘기나 BTS로서 할 얘기나 또 들려드릴 또 그런 에너지들이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 때문에 그거 저희의 진정한 챕터 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소식에는 절대 오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고 Please don't come to the place when we really enter the military because we don't want to be something bad to you know, the other soldiers and please don't come. 네, 그 니혼고대 하나씩. 아 니혼고대? 아 예. 제타이니 제타이니 고나이드 가사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제 말 오지 말았어요. 아, 아브나이 데스카. 근자인 또. 아, 그리고 정말 네. 네. 아,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가는 곳이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네, 아미분들이 정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되게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저는 좀
그냥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목표도 있다 보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딪히지만 살일 땐 살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다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네, 그 랩은 조금 무섭긴 한데. 아, 이거. 근데 우려하지 말고. 네,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아, 근데 아쉬운 게 특정사 이게 진짜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괜찮은데 이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양?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원래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파인다닝 만큼씩만 나오는 거야 좀. 20분마다 이제 그런 3스타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많이 미숙한 고막하세요. 준비물들이 선물들이 나올 거예요. 갔다 오면은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찍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보고 듣는 이에게는 정말 완전 탄탄하고 풍부하고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씨,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도... 이거 저희 반도 안 한 거거든요. 갔다 오면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뚫고 나갈지 저희가. 자, 방탄소년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사도 연습하고 진정 하세요. 저희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내가 너무 무섭다. 저 그냥 여기 막 106kg 찍고 막. 좋아이네. 자, 그렇습니다. 야. 네, 뭐. 자, 좋아요. 남준 씨. 네. 멘트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자, 저희 어쨌든 건강하게 또 웃으면서 네. 저희 웃으면서 잘 갔다 올게요. 진영 빨리 돌아와서 저희 빈자리 채워주시고 저는 걱정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도 아내분들이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을 테니까. 아니. 끝났어? 안 끝났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여기요. 그래, 그렇지. 어디로 올게? 여기 있어 봐봐. 어. 자, 아미들한테 서프라이즈 들어간다. 야, 종구야. 야, 종구야. 잠시만. 잠깐. 내가 마무리하면 안 되냐, 그냥? 아, 그래. 아니, 너가 마무리해라. 너가 먼저. 종구 달리고 있어, 아무래. 야, 달려와야 돼. 인사하고. 이제 너 나가면 바로 끝나, 영상.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값진 경험과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업 앨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뭐 노래나 뭐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말 너무 길어요. 달려오라고. 반타소리다. 감사합니다.